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 주택 특별 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아파트 분양, 자동차 취득세 감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기로 했는데 이에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안에는 공공분양 주택의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올해 11월 시행 예정이며 시행 이후 분양 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됩니다.